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음성 파일 속엔 감독과 팀 닥터가 최 선수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저희가 그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.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요번에 거짓말에 걸렸지. 이 밖에는 뭐 뒤로 돌아가면 뭐 죄송해.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양아치 짓을 어? 야! 네? 그건 좀 벌써 먹으면 돼요. 이거 왜 맞아? 어? 너 기본이 생각이 나. 너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. 욕먹어. 그냥 안 했으면 욕먹어. 어? 야, 어? 내가 참다 못 참아서 하는 얘기다. 어? 네, 자세한 이야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교수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. 이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한 사람, 이 경주시청 감독에게 과거 폭행을 당했다라는 추가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. 지금 이제 동료의 죽음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에 이제 추가 증언을 한 그 선수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경주시청에서 이제 그 철인 3종 경기 팀으로 그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네. 아, 지금 그 뭐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 2014년에 전지 훈련을 할 때 수영 기록이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슴을 쳐서 물로 빠뜨린다든가 네. 뺨을 때린다든가 또 그래서 갈비뼈가 골절된 것 같은데 훈련을 강행시키고 또 아파서 안 하면 왜 훈련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고쳤다라고 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숙소 청소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슴을 치거나 또 수영장에서 의자를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감독이 욕을 하지 않으면 오늘 뭐 잘못 먹었나 할 정도로 이 폭언이라든가 폭력이 상당히 그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네네. 이거는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 피해자들이 보이는 그런 현상하고 유사합니다. 네. 이 감독이 어제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뭐 본인이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팀닥터의 폭행을 말렸다. 물론 여기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조사받으면서 나는 말렸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이 팀닥터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전략을 바꾼 거로 그런 생각합니다. 예.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그 고소를 지난 그 5개월 전에 했을 때 네. 그때는 이 그 최숙현 그 선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. 예, 예.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. 염치없고 너무 죄송합니다. 이유 없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책임질 것처럼요. 예. 그런데 이제 이번에 7월 2일 날 있었던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나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말렸다. 예. 그리고 지금 그 이 최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쪽에 입문을 시켰고 자기가 네.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. 네. 2월까지 이제 그 최 선수가 자기에게 보낸 그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. 네. 네. 거기 보면은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이것을 갖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. 네. 왜 그러냐면 이쪽 분야에서 저 어떤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최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물론 이번에 녹취록을 보게 되면 팀 닥터가 폭행을 하는 것은 나오는데 감독이 폭행하는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은 녹취록에서는 닥터 선생님께서 알아서 때리는데 아프냐 너 뭐 나한테 뭐 죽을래 푸닥거리 할까 너 3일 동안 굶어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언어적인 폭력이 나온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우리 그 속담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때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. 예, 예. 감독이 보호를 안 해준 거죠. 그러네요. 네, 정말 최숙현 선수를 아꼈다고 말한 이 감독 정말 아끼는 게 맞았을까요? 최 선수가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는 동안 감독은 어떤 일을 했을지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. 니는
네, 기본적인 멘탈이 네, 팀 닥터가 혼내고 있을 때 뭐 술을 권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목소리로 다 남아있네요, 교수님. 그러니까 이제 아마 팀 닥터하고 이 감독이 약간 그 상하관계인 그런 느낌을 줘요. 근데 이제 그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야말로 아버지 같은 역할이에요. 네. 만약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누구한테 맞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와서 그 사람에게 상당히 비굴하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, 예. 과연 그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존경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하는 네.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폭행을 하면서 이제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술을 마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.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얼굴이 두껍다 예.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. 이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예. 그런데 이 감독, 뭐 가염이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폭행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체중 조절을 실패한 최숙현 선수에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폭언을 했던데 이 폭언은 폭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? 폭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신체적인 네. 폭행과 언어적인 폭력. 아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것은 직접 손을 안 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.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네.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제 뭐 이 체중 조절에 실패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다독여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뭐 네가 실패한 것이다. 네가 어떻게 물만 마셨다는데 살이 찌느냐.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정신병이라든가 예. 이런 얘기를 직접적 22살 먹은 그 어린 선수에게 얘기를 하면서 네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그 녹취록에 보면은 예, 최 선수 같은 경우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예 아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. 아주 그 어떤 그 분위기상 완전히 그 어떤 제압을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네. 하루아침에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 지금 심정이야 뭐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. 그 팀 닥터를 가시는 그 사이코 같아요. 우리 숙현이 저래 만드는 인간들, 숙현이 받은 고통에 수백 배, 수천 배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. 법적으로 최고형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걔들도 그만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. 처음에 막 합의 보려고 주위 사람들한테 노력 많이 했어요. 내가 합의 보고 뭐 이럴라고 이런 고사 있는 거 아니다. 자들 트라이에서 다 퇴출시키고 제2의, 제3의 숙현이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거지.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요. 최숙현 선수가 본인이 당한 어떤 이런 억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고소도 하고 진정도 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더라고요. 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서 결국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아니냐. 사실 도움도 받지 못했을 때 이 최 선수가 느꼈을 좌절감에 대해서도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거든요. 고 최숙현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. 예. 지금 뭐 대한체육회 뭐 또는 뭐 경주시 체육회 그리고 뭐 경찰에서 다 고소하고 했었었는데 그 네. 기간이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미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습니다.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어차피 결론은 뻔해요. 저렇게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은 그 선수에서 퇴출되고 네.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걸 본 많은 그 선수들은 아, 어차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최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뭔가 이렇게 그 붉어져서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녹취록도 만들어 놓고 훈련일지도 쓰고
그리고 자기 그 부모에게도 꼭 저 사람들이 그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가장 그 가슴 아픈 메시지를 남겼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이미 그 지난 그 2019년에도 이 스포츠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그와 연관돼서 이 선수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또다시 재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엔 동료 선수를 폭행하면서 그 책임을 팀 닥터가 이 최 선수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음성도 남아 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애 왜 맞는지 아나? 그럼요. 아, 왜야? 니가 못 맞아서 애가 대신 맞는 건 알겠나? 어, 맞겠네. 뭐라 말해야 되는데? 나가! 나가! 너는 맞을 자격도 없고. 왜? 맞을 자격이 있는 애는 기본적으로, 어? 어? 성실하고 내 애제자한테 때리지. 직접적인 폭언에 이어서 동료 선수를 폭행하면서 그 죄책감까지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데요.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 정말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가지고 스포츠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어떤 폭력,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